신학의 힘을 키우는 윤리와 사상, 수능 특강으로 우리 윤리와 사상 만점의 꿈도 이루어 봅시다. 오늘 시간에 만날 현대 철학자들 많이 있는데요. 자, 우선 재도전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번 시간에 이론 부분 꼭 들어두세요. 그리고 문제 적용이 될 때도요. 아,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상과의 구도 어떤 것까지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조금 더 심화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자, 새로운 사상가들이 나오고 그들의 여러 사상가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어느 부분 공부할 건지 얘기하고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공지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강의할 부분은요. 우리 교재로 치면 두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먼저 12단원 우리 교재 현대 서양의 다양한 윤리사상 1에서 142에서 143쪽 그리고 145쪽의 자료까지 해서요. 생명윤리와 책임윤리 공부할 겁니다. 이 중에서 책임윤리 요나스 나오는데요. 재도전하는 친구들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3단원 가면 현대 사상의 두 번째 파트가 들어가고요. 152쪽부터 153쪽까지 그리고 156쪽의 자료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여성주의와 배려윤리라고 하는 재도전하는 친구들에게는 처음 보는 사상가 또 우리들에게서는 아직은 수능 문제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런 뉴 페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문제들이 대체 어떻게 나올까? 제가 처음에 공지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면서 공부해봐야 하는 그런 단원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상가들이 어떤 흐름과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됐는지 우리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봐 들어갈까요? 아, 맞다. 그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것처럼 어떻게 나올지 구도를 잡아보고 예상을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수능 기출 플러스 강에서요. 새로운 사상가들이라는 마지막 강이 있어요. 이 부분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 강에서 새로이 나온 사상가들의 문제를 풀어보는 데 참고가 많이 될 거고요. 수능 개념에서 조금 더 깊게 천천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25강에 들어가시면요. 제가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들어가서 참고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공지했고요. 우리 이제 이 사상가들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들의 얼굴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보면 생명윤리, 책임윤리, 여성윤리, 배려윤리라고 제목을 써놨는데요. 여기에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눈에 익어요. 공리주의에서 공부했었죠? 그런데 이 공리주의자가 여성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여성윤리를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논리를 제가 강의를 통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는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언급은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고요.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번은 봐두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먼저 생명윤리 보겠는데요. 생명윤리는 대표적으로 슈바이처와 간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을 보면 생명윤리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린다. 이 말과 이들의 사상이 잘 어울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텐데 이들은요.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인간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그 과학기술로 자연이나 혹은 자연 속의 생명들에 대한 대상까지도 인간들이 이렇게 손쉽게 다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 초래된 생명경시풍조나 혹은 자연환경 파괴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이 생명윤리와 책임윤리에 관련된 이 사람들을요. 우선 각각의 특성을 알아둬야죠. 슈바이처는 단독으로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요. 간디는 우리 교과서에 처음 실렸지만 단독으로 출제될 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그냥 경향 정도 알아두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슈바이처와 요나스가 이야기하는 이들의 생각이 현대사회 그런 생명 경시풍조나 환경파괴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구도를 생각해보는 게 가장 수능에 적합한 공부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성윤리 갑니다. 여성윤리에서는요, 여성윤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울스턴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부아르라는 인물이 나와요. 보부아르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샤르트르예요. 샤르트르는 우리가 실존 중에서 배웠는데요. 보부아르와 샤르트르는 평생 지적 동반자 관계, 계약 결혼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부아르 역시도 실존주의를 따르고 있거든요.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 여성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을 함께 이해하면은요, 굉장히 잘 기억이 될 거고요. 보부아르의 경우에는 보부아르의 저서에 남겨진 내용이 제시문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이해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려윤리가 나오는데요. 이 여성윤리와 배려윤리를 왜 또 이번 강의 같이 하느냐. 남성 중심의 어떤 사회 구조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들의 의식과 남성 중심의 철학을 비판하고 있는 배려 윤리에는 어느 정도 또 공통점이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도 공통 분모를 찾아보는 것, 수능형 문제에 좀 더 가까운 대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인물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놓고 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들, 그리고 혹시 모를 다른 사상가들과의 연계점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이들의 이론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제라고 보면은요, 먼저 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탁탁 짚어서 얘기해 볼게요. 생명 윤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흐름을 잡으면서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철학은요, 지극히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흘러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현대사회에는요, 과학기술이 엄청난 발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인간들은 많은 혜택을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다름 아닌 생태계 파괴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생각해보면 생태계라고 하는 것에 인간들도 그 자연의 일부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이 인간이 이 구성원의 일부로서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철학을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생명윤리에 관해서도 얘기해볼 수 있고요. 요나스라고 하는 책임윤리를 이야기하는 이 사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먼저 이 생명 윤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는 거죠. 이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슈바이처입니다. 기존의 수능 문제에서는요, 이 사람의 단독 제시문의 문제가 잘 출제가 되었어요. 많이 틀리는 친구들이 있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은데 중요한 소재로 언급이 됐죠. 왜? 환경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독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슈바이처는 어떤 입장을 얘기했는지 볼까요? 자, 슈바이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외경의 대상이에요. 외경이라는 말 어려워요? 경외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외경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뭐 있을까요? 새로 산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뭐 새로 산 운동화, 혹은 뭐 새로 산 내가 소중하게 애지중지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 대상들을 보면 여러분들 너무 소중해서 이걸 어찌할 수 없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 텐데요. 슈바이처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생명에게 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그만큼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명 외경 사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생명 외경 사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전혀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생명으로 둘러싸인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판서 길게 하는 걸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쓴 이유는요, 슈바이처에게서 이 문장은 굉장히 잘 출제가 되었고 슈바이처만의 단서를 잘 제공해주는 이야기예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생명들도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슈바이처 생각에는요, 그러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고양시켜주는 것이 선이에요.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고양시켜주고 촉진시켜주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반면에 악은요, 그러한 생명을 저해하고 침해하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슈바차라는 인물은 너무나 이름이 익숙할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의술활동을 벌였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의술활동 하면서 밤에 자기 연구실에서요 공부할 때 모기가 들어와도 그 모기 한 마리 함부로 죽이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모기도요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떠나서 보면 그 모기조차도 살려고 하는 생명일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살려고 하는 생명에 둘러싸인 또 다른 생명일 뿐입니다. 그 생명과 이 생명 모두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위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모두 다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생명을 고양 촉진시켜야 그것이 윤리적인 선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명을 고양시켜주고 촉진시켜주는 데 있어서 저해가 되는 어떤 다른 생명 현상이 있다면 불가피하게 그 생명을 저해할 수야 있겠지만 그것 자체를 목적이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고양시켜주고 촉진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윤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바로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생명 가진 존재들에 대한 책임, 이것을 윤리적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슈바이처의 입장, 이 정도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이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수능특강 문제 풀어본다면요, 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잘 풀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생각해 본 건요, 슈바이처가 이렇게 갖고 있는 이 아이디어와 다른 사상가들을 연결시켜서 보는 그 구도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저는 생각해 보기를 요것까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쇼펜하워를 배운 적이 있어요. 쇼펜하워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신에게 결핍된 요소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구 욕망, 즉 그 의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가련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거기에서 보자면 그렇게 의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존재는 비단 인간뿐만이 아니죠. 바로 이 생명 가진 존재들이 모두 그 끊임없는 욕구 욕망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연민, 동정을 느낄 수 있는 윤리적인 배려의 범위, 확대되는 시각을 가진 것이 쇼펜하우의 특성이었습니다. 아, 너도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 가진 존재 모두 당신도 그렇게 생을 유지하기 위한 욕구 욕망과 싸우고 있구나. 하지만 그 욕구 욕망은 충족되지 않고 끝이 없고 끊임없이 결핍이구나.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요, 이 쇼펜하우와 슈바이처라는 인물은 서양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경험론을 할 땐 베이컨을 배웠어요. 합리론 할 때는 데카르트를 배웠죠. 굉장히 다른 갈래의 철학자로 공부를 해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 공통점 찾을 수 있어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이후에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사상적인 토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중심주의적인 경향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서양 중심의 철학을 쭉 이어서 이어온 그런 경향을 본다면 현대에 와서의 쇼펜하우와 슈바이처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 중심적인 윤리적 배려를 벗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생각해 둔다면 훨씬 더 풍부한 공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여기에 간디를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간디는 여기 밑에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간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위인전으로도 많이 읽었는데요. 우리 윤리화 사상에서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해둘까 보면은요, 간디는요 우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실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슈바이처가 생명은 외경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면 간디는 생명은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실제로서 아주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간디는요, 우리 도덕교과서에서 공부하기도 했었는데요. 불상생, 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아라. 그리고 불상해, 해를 입히지 말 것을 윤리적인 방침으로 제시했었죠.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이런 생명의 힘은요, 자연스럽게 도덕 법칙으로 나타나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생명에 대한 존중이 도덕, 인간의 도덕 법칙과 연결된다고 보는 만큼 궁극적인 그 내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슈바이처와 간디 이 정도 얘기했는데요. 저는 슈바이처 부분에 더 강한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남겨주고 싶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생명 외경 사상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요. 이렇게 이 현대사회가 초래한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해서 뭔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생명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또 하나의 시사점을 주는 책임 윤리, 요 책임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완전히 새로운 사상가입니다. 책임 윤리. 자, 이거 옆에다가 가서 적어 볼게요. 자, 큰 제목 2번 쓰고요. 책임 윤리. 이 책임 윤리는 한스 요나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맥락을 굉장히 제가 수능 개념에서는 자세하게 배경부터 설명을 했는데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서는 그것에 비한다면 간략하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절히 조합해서 배경 속에서 이 사람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요나스는요, 이 사회가 그 규모 면에서 상장이 팽창되고 있음에 주목했어요. 이해하죠? 이 사회 인구도 많아지고요. 조직도 굉장히 커져요. 그렇게 커지는 사회 속에서 인간들은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숨을 수 있어요. 익명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윤리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개개인들이 타인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책임이 함몰된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집단이 개개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져야 되는 책임, 또는 그 개개인들 간에 져야 되는 책임, 여러 종류의 책임이 개인의 익명성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가려지게 됨으로써 이 책임 문제를 우리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숙고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 고민해보면 되겠고, 또 하나의 배경은요, 이 사람의 용어대로 하자면 위험사회예요. 역시 이 말 자체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위험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베이컨적 프로그램,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서는 베이컨적 프로그램이라고 쓰고 있고요. 혹은 베이컨적 이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인간들의 편리한 삶을 위한 도구로서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토피아적 충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인간들에게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무엇이 도덕적인 것인지 또 자신의 삶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능을 갖는 이성의 힘, 합리적인 이성의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성의 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자연 대상물들이나 내 외부의 환경을 편리한 삶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도구적인 이성으로 떨어뜨리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도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성적인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유토피아적 충동이라고 말해요. 그럼 요 두 용어는 외울 필요가 없다고 제가 이제 얘기할 텐데, 이러한 의미에서 그럼 이 외울 필요 없는 이 단어지만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인간 중심적인 사회,
그리고 그 인간 중심적인 사회는 굉장히 커졌고, 더군다나 그 사회는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어떤 윤리적인 반성을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도구적으로 인간의 편리한 삶을 이용할 수 있는 것만을 고민하는 사회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윤리적인 자연을 지배하는 거, 도구적인 이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요거는 흰색으로 이제 쓰기 시작할게요. 윤리적 공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려고 했던 얘기가 여기서 정리가 될 텐데요. 이게 뭐냐? 현대사회는 이렇게 도구적인 이성을 발휘해서 베이컨적인 이상을 갖고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달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발달시킨 과학기술에 비해서 윤리적인 성장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비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의 문제 혹은 그 윤리적인 과학기술과 윤리적인 문제 사이의 격차를 바로 윤리적 공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책임과 또 이 과학기술 발달 이후에 생긴 윤리적인 공백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요나스는 책임의 문제로서 정리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타인에 대해서 갖는 책임. 당연히 도덕적인 의무처럼 져야 될 책임일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현재의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죠. 그것은 인과적인 의미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어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한 책임까지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당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발달시킨 인간이 더 크게 책임이라고 하는 범위를 더 크게 확장시켜서 인간들이 이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그 자연의 조화를 깨지 않겠다,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책임까지 생각하는 것이 이 과학기술을 발달시킨, 그리고 타인 혹은 누군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라고 요나스가 책임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나스의 이론도 이 정도 정리하면 됐어요. 그럼 요나스 문제가 단독으로 나온다면 우리 교재에 실려있는 제시문들 바탕으로 또 문제들 바탕으로 힌트를 잡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좀 수능의 구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상가들 간에서 중요한 요소를 추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스를 보면, 자, 미래지향적이고 당위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와 자연 속에서의 미래를 바라본 책임을 이야기하고, 또 잠깐 움직일게요. 여기 앞에 생명 외경 사상에서의 슈바이처가 이야기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도 책임을 이야기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시각들은 현대사회에 발생한 생태계 파괴 문제를 극복하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놓으면 더 좋겠어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두 사상가 혹은 학파를 짝을 지어서 정리해봤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한 짝을 지어볼게요. 오늘 남은 이야기는, 자, 여기 지우면서 또 갈게요. 여성주의와 배려윤리입니다. 여성주의 3번으로 갈게요. 여기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여성주의 윤리에는요, 울스턴크래프트, 밀, 그리고 보부아르 있는데요. 첫 번째, 울스턴크래프트. 이 사람은 최초의 여성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간단하게 쓰다 보니까 쓰는 거 외에 제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남성과 여성에게는 명백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뭐냐면 바로 둘 다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성 가진 존재. 제가 이성이라고만 써놓으면 남성과 여성이 그 서로 다른 성을 생각할까봐 이성 가진 존재라고 썼습니다. 자, 그렇게 동등하게 이성을 가진 이 두 존재 사이에 사회적인 차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차이와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바로 사회적 구조 때문에 끊임없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결론은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적 구조로 발생하는 여성의 차이와 차별을 없애주어야 된다. 여성은 남성들과 똑같이 이성을 가진 존재다. 이런 여성,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울스턴 크래프트예요. 그럼 B번에다가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자의 입장을 써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만 쓸게요. 공리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명제를 따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회가 여성들을 차별하게 돼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기회가 적어지게 되면 그 나머지 몫을 남성들이 짊어져야 돼요. 남성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성들이 그 나머지의 책임을 또 안음으로써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봐요.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밀이에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수능 특강에 교재에 집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럼 C번 여기에 보부아르 가겠습니다. 보부아르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남긴 저서에 이 사람 생각을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그 언급이 있어요. 자, 그 언급을 통해서 이 사람 입장을 정리해보면요. 이 사람이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뭐냐면요. 울스턴 크래프트가 사회적 구조에 기인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언급했다면 보부아르는요, 그 자신의 철학적인 관점으로 정립을 시켜요. 자, 요렇게요. 당시의 사회에 주체가 되는 건 남성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성들은 어떠냐? 그 주체의 타자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주체, 주인이 되는 건 남성. 여성은 그 외의 타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만들어낸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바르가 이걸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당시 여성의 차이와 차별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이래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보부아르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 보부아르의 언급 얘기할 때요. 울스턴 크래프트와 사실 이 말, 표현한 말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상당히 유사해요. 그 유사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둘 사이의 공통점을 보면요. 울스턴 크래프트가 보부아르가 연급한 여성은 만들어지는 거다. 여성성이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것 자체가 울스턴 크래프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성의 그 특성이나 그 차이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는 것과 같이 이들의 공통점이요.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타고나는 본질이 아니다 라고 봐요. 그러면 이 여성성, 여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고 길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구조와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된 입장을 보자면 여성성은 바로 그 사회와 문화에서 만들어낸 산물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특성 속에서 공통점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구도라고 봐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학파인 배려윤리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렇게 지울게요. 배려윤리 4번 써보겠습니다. 배려윤리는요, 이들도 이러한 구도 속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배려윤리는 명백하게 비판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들이 비판하는 대상은 명칭을 쓰자면 정의윤리예요. 이 정의윤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칸트 혹은 롤스와 같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고 있는 서양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칸트의 경우에는요, 모든 인간이 도덕법칙의 입법자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도덕법칙을 세우는 개개인들이 인격 존중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롤스에서는 그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인 개인들이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이 그 대화 당사자들, 합의의 대상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롤스의 입장인데요. 이런 정의의 윤리에 의해서 보자면은 이들이 중시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 중에서 이성의 능력, 그리고 정의의 능력, 혹은 뭐 공정성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인간들, 개별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정의라고 통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보편 윤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배려 윤리는요, 이렇게 봐요. 이들의 윤리는 이런 측면에서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개인주의적이거나 합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합리적 이성을 가진 개별적인 인간의 이성, 그 존재자들을 존중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을 고립시키거나 그 개개인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거나 혹은 그 개개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보살핌 부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길리건이라는 철학자는요, 자신의 저서 다른 목소리로, 이것도 책 제목이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목소리에서요, 지금까지의 철학자, 이 사람이 이제 비판한 거는 그 콜버그 같은 사상가가 등장하는데요, 교재에는 써있지 않아요. 자,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남성의 도덕성과 여성의 도덕성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다 보면 남성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면서 그것과 다른 여성의 도덕성, 여성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우열로 따지자면 열등한 존재로 비춰지기 쉬운데 이 길리건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은 여성과 남성의 도덕성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질적으로 다르냐? 이 얘기를 쓴 이유가 이거예요. 남성들은 이러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성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의 감정, 이해, 공감, 보살핌, 친밀함, 그 인간들 속에서의 상황과 맥락들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윤리의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 남성들을 대표하는 이 윤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성들의 윤리는 뭔가 열등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여성들이 중시하는 윤리의 가치는 아예 질적으로 이런 거여서 질적으로 다르다. 여성들은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 그러한 생각을 이어간 사람이 나딩스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나딩스라는 사람은 이 정의의 윤리라고 하는 건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는 윤리다. 이 배려윤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윤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자신의 타인에 대해서 그 감정을 이입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상황에 대한 몰입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딩스는 요 길리건의 배려윤리의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려윤리라고만 쓸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단원을 뛰어넘어서 배려윤리와 여성주의를 함께 엮어서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럼 보면 어떻습니까? 배려윤리는 기존의 남성 중심의 윤리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으로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성주의 윤리도 보면요. 이건 확연하죠. 남성 중심의 사회나 의식, 철학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관점에 등장하고 있어서 이들 사이에는 단독으로도 문제 출제 가능하지만 갑과 을과 같은 그 제시문으로 엮어서요. 문제가 또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교재 제시문 볼까요? 교재 참고자료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는지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지울게요. 핵심적인 부분들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 자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어떠한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지 신속하게 확인해보면서 가는 거 괜찮죠? 요나스의 책임 윤리. 전통 윤리학은 언제나 인간적인 선의 장려, 타인의 권리 내지 타인에 대한 관심의 존중, 그들에게 일어나는 불의의 개선, 그들이 느끼는 고통의 완화를 강조해왔다. 인간적인 의무의 대상은 인간 자신, 지구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인류 자신이었다. 중략. 항상 중략 다음이 중요한 요소를 추려서 붙여놓은 거죠. 앞에 부분. 그러나 오늘날 지구상의 생태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부당한 침해와 그로 인해 빚어진 훼손 가능성에 직면해서 자연이 그들에게 허용한 것, 즉 그들의 고유한 목적 자체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중략 이후의 글을 또 한번 볼까요? 얘기가 나오네요. 지구상에서 으뜸가는 권력을 소유한 자로서 인간은 더 이상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적인 선과 생명 일반의 문제를 적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책임의 원리로 생각해야 된다. 다른 존재자의 생명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권리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어때요? 기술, 의학, 윤리죠. 그야말로 현대사회 발달한 과학, 기술, 문명 이후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공백을 비판하면서 인간들이 그 책임의 문제를 나, 타인, 또 인간들 뿐만 아니라 이 자연에 대해서도 꼭 고려해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글을 볼까요? 슈발처 생명 윤리 사상을 보면은요. 자, 여기선 제가 핵심만 딱 짚어 볼게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뭔가 보세요. 슈발처가 생각했을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고 촉진하는 거예요. 외경이라는 단어는 슈발처에게 원체 잘 나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저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명에 대해서 긍정하고 그러한 생명 현상을 유지시켜주고 촉진시켜주는 것을 선으로, 그런 생명에 대한 책임을 윤리적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슈바이처의 제시문 비교적 쉽게 우리가 읽어봤어요.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여성에 대한 철학자들의 왜곡된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헤겔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여성주의자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구도를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연계가 되더라도 그런 구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봐요. 남성은 본성상 우월하고 지배자가 된대요. 여성은 열등하고 피지배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성보다 남성이 지도와 관리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헤겔이라고 하는 관념론의 정점에 있었던 이 인물은요. 만약에 여성이 지배의 정점에 서 있다면 국가는 위험에 처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역시 여성에 대해서 지도자의 그 입장에 올라가선 안 된다라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울스턴 크래프트나 혹은 뭐 밀은 우선 빼고요. 그 이후에 보부하르 같은 사람이 본다면 이건 상당히 여성에 대해서 왜곡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겠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어요.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거는 배려 윤리까지 가서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자는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만 본래적으로 강렬한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만약 여성이 어리석게도 어렵거나 힘든 공부나 사생을 하게 되면 선천적으로 발달해온 매력과 선함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 여성주의 철학자들이 어떤 비판적인 해석을 갈까 이런 것들 잠깐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 볼까요? 성별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도덕성의 기원을 어린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인식하는 데 두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인식을 형성하는 어린 시기의 인간관계 두 영역을 밝힌다. 하나의 영역은 불평등과 평등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의 영역은 애착과 분리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글 한번 볼까요? 이 길리건이라는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 이어서 얘기를 하기를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는요, 이 여성들의 어떤 정체감이라고 하는 건 애착관계,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해받고 이해하는 배려나 감정의 교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남성들의 중요한 도덕적인 가치, 그러니까 그 남성 중심적인 입장에서 그 이론들을 이야기했던 학자들이 말하는 기준과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을 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고 비교하면서 여성들을 그에 비해서 열등한 것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2013학년도 9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제시문을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요. 생명에 대한 긍정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참다운 가치를 부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표현 나왔죠. 나는 살고자 하는 생명에 둘러싸여 살고자 하는 생명체이다. 딱 슈바이처의 언급이에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자신을 둘러싼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지를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슈바이처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슈바이처의 문제는 생명 외경 사상으로 비교적 정답이 명확하게 찾아져요. 그의 입장을 제목으로, 그 칼럼 제목으로 쓰자면 가장 무엇이 좋을까라고 하면 이 사람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존중하자는 거지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이익, 또 역시 인간 중심주의잖아요. 그걸 벗어나는 거거든요. 4, 5번으로 가보면은요.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생명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자라고 하는 4번이 명백하게 정리가 되고요. 슈바이처는 생명 가진 모든 존재가 내재적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위계질서를 설정하지 않아요. 명백하죠?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봐요. 6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구도인데요. 현대 서양 사상가 들인데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을 해야 된대요. 갑을 보면 삶에 대한 맹목적 의지, 쇼펜하우어 딱 나오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지는 욕구 욕망이에요. 그럼 을번으로 가볼까요? 생명에 대한 외경이면 슈바이처 나왔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생애의 의지는 우리가 존중시켜주고 고양시켜야 될 의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OX를 찾아가 볼게요. 삶에 대한 의지를 근절시켜야 되는 거 어때요? 쇼펜하우어의 생각에는 그 의지가 맹목적인 욕구 욕망이잖아요. 금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O가 되고요. 슈바이처의 입장에서는 그 의지를 고양시켜주고 촉진시켜주는 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외경의 측면에서 X, 1번이 바로 정답이죠. 이 구도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개념 정리할 때도 아이디어를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선택지는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여성주의와 배려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제 160쪽으로 훅 가서요,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수능 예비 시행 문제인데요. 봐요, 이거 있죠. 도덕적 목소리가 남녀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냐면 길리건이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도덕성이 자유나 정의, 보편적인 목적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발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건 남성 중심적인 입장이고 여성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무엇이냐, 그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자, 다음 선택지로 가볼까요? 이 선택지입니다. 5번. 친밀함, 보살핌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의 배려가 자유나 정의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거를 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여성들의 이것을 열등하다고 평가해선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3번을 가보면요. 가불의 입장에 대한 을의 비판 견해, 을의 견해로 적절한 걸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보편 법칙의 수립자면 다 딱 칸트예요. 또 여기서 보면 여성의 도덕적인 장점이나 관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배려윤리죠. 배려윤리를 가진 사람이 정의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칸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보다는 추상적인 원리, 정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가장 크지요. 그럼 뒷페이지 넘겨서 5번하고 6번을 한번 봐요. 5번 문제 보면은요, 이제 세트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보부아르이긴 한데요. 보부아라는 이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건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여성의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구조에 기인한다. 이걸 찾을 수 있고요. 이것에 의해서 강조할 여성주의 입장으로 가장 옳은 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죠.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실존주의의 입장이 돼 이 사람은 여성과 남성이 대등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오답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성주의자들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져야 된다는 거지 여성이 더 우월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오답지가 잘 만들어집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얽힌 세트 문제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얽혀요. 제시문 길어요. 수능에서 이렇게 길게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배려윤리라는 거예요. 배려윤리 우리가 제시문 몇 번 봤기 때문에 배려윤리를 통해서 여성주의 윤리와 배려윤리의 공통점을 찾아보래요. 이거 중요한 아이디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선택지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 이거 상관없죠. 동물까지 배려해야 된다. 전혀 지금 상관없고 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성적인 가치관이 남성적인 가치관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3번에서처럼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이 지향되고 여성들의 것이 인정되거나 존중받으면서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그러한 시각의 변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머지에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동등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지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 차이점들을 보니까 슈발처가 얘기하는 생명 외경 사상 혹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배려 윤리, 여성주의 윤리 이런 부분에 보면 어떤 공통된 문제의 형식들이나 오답지를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잘 보여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워밍업 한 거 토대로 해서 풀어보면 아주 산뜻하게 잘 풀릴 거예요. 예, 시간 조금만 더 투자해서 문제 한번 풀어두세요. 자, 저는요 1등급으로 달리면서 만점으로 달리면서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 나눌게요. 계약윤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